네, 반가워요, 권수님들. 선생님입니다. 국무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이 이제 총평이나 후반기 공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캐스트로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시고, 수능은 진짜 구모에 대한 정확하고 꼼꼼한 분석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문화는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해자 강의 듣고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좀 보시고 개념 리뷰도 하면서 해자 강의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문자연 구분하는 부분이고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3문자연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의지 의도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칠레 연안 로빈슨 크루소 섬에 서식하고 있던 염소는 에스파냐 무역선을 괴롭히던 해적의 식량원이었대요. 그래서 이에 에스파냐 해군은 한 쌍의 개를 섬에 상륙시킨 겁니다. 그래서 개를 상륙시키는 건 인간의 의지 의도가 들어간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자, 그후 개체 수가 늘어난 개가 염소를 막 잡아먹으면서 염소의 수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염소의 수가 줄자 개의 개체 수도 줄어들면서 개와 염소 간의 수의 균형이 형성이 됐어요. 이 수의 균형이 형성되는 건 개가 염소를 잡아먹고 또 염소가 줄어드니까 개가 줄어들고 인간의 의지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를 통해 19세기 서양 지식인은 정부, 법률, 도덕의 개입, 정부, 법률, 도덕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의 의지 의도 들어간 사문현상이고 없이도 사회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영감을 얻었고 생명체는 배고프면 먹이를 찾기 마련이며 먹이의 양에 따라 개체 수가 조절된다. 라는 것은 생명체의 특징이지 인간의 의지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니죠. 그래서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원리를 사회에 도입을 했대요. 이로부터 인간이 지닌 정치적 면모 대신 생물학적 면모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라는 독특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과 디귿은 사문, 니은과 리을은 자연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자,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썼고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차함축적이다. 가차함축은 사문현상이죠. 반대로 썼습니다.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그렇죠. 사문현상은 개연성, 자연현상은 필연성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니을과 같은 현상은 기역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 특수성 공존한다. 하는 것은 사문이기 때문에 반대로 썼고요. 5번, 기역, 디귿과 같은 사문현상은 니은, 니을과 같은 자연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은 자연현상의 특징이죠. 반대로 썼습니다. 정답은 3번 하면 되는 무난한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관점 문제가 나왔는데, 이 역시 키워드 중심으로 잘 판단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사문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기가의상 중 하나다. 그래서 혼밥 쪽이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도 혼밥 많이 하는데. 요즘 진짜 많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메가 식당도 보면은 1인 구역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식당 가면은 혼자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혼자 가둬놓고 밥 먹는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자, 전통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 소속감 형성을 위한 중요한 의례였는데, 이러한 식사 규범이 악화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 규범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니까, 예, 그렇죠.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규범이 약화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규범을 중시하는 건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갑은 기능론이고요. 자, 왜 과거에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외톨이로 여겼으나 최근에는 혼자 밥을 먹는 행위를 가족이나 집단의 구석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세련된 도시인의 생활 양식으로 보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즉 개인들이 혼밥에 대해서 긍정적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증가하는 것이다 해서 구성원들의 의미 부여를 강조하는 상상론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결국 혼밥은 불평등한 분배 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를 불평등하다 해서 취약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를 여러분들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갈등론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상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갑의 관점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자,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은 상황 정의로서
개인 행동이 상황 정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상상론이죠. 그래서 을이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2번, 을의 관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고 비판받는다. 자,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것은 현상 유지를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보수적. 그래서 변동을 싫어하고 보수적 관점이다. 현상 유지를 강조한다라고 비판받는 건 진짜 많이 나오죠. 기능론의 관점입니다. 갑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3번, 병의 관점은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고 변동의 원동력이다. 그렇죠. 갈등론은 갈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갈등론입니다. 그래서 변동의 원동력이다라고 보는 거 맞고요. 4번, 을의 관점은 갑과 달리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요인을 중시하는 건 거시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거시는 지금 갑과 병이지 을은 미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썼어요. 4번 틀렸고요. 자, 5번. 을병의 관점은 모두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라는 것은 기능론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능론, 갑이라고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합의를 중시하는 건 기능론이죠. 정답은 3번. 그래서 무난한 유형이었고요.